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사업지원 2, 유지보수 계획의 유지보수 대상 및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에 포함된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고 시스템의 하자보수, 장애 처리 범위를 정합니다. 이렇게 기술을 하면 되는데요. 네, 플랫폼에 어떤 시스템들, 다양한 시스템이 들어가 있죠. 이거를 대상으로 정해놓고, 그리고 범위, 뭐 시스템에 하자 보수가 있다. 뭐 잘못 만들었어요. 어느 부분이 좀 에러가 났어요. 그럼 이건 유지 보수의 대상이 돼서 장애 처리 뭐 이렇게 하고, 또 어떠한 장애가 생기면 이렇게 한다. 근데 무조건 장애가 하면 고쳐주는 게 아니라, 발주사에서 내부 인원이 장애를 처리할 수도 있지만, 또 못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플랫폼 개발사에서 해주겠다. 이렇게 범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표로 정리해서 이렇게 기입하면 되겠습니다.